안녕하세요. 저희는 소프트웨어과 16학번 선현호. 저는 소프트웨어과 19학번 편수경입니다. 얼마 전에 수능 100일이었죠. 맞죠. 그래서 저희가 수능 100일 전 꿀팁을 준비했습니다. 같이 함께 알아보시죠. 나는 이제 여고를 나왔잖아. 이제 여고다 보니까 애들이 좀 감수성 풍부하기도 해서 수시 결과가 이맘때쯤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그때 또 떨어져가지고 막 우는 애들도 있고 합격해서 좋다고 직관 애들도 있고. 근데 난 이제 정시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보면 내가 말해서 실망한 거야. 그래서 진짜 막 사람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막 혼자 공부하고 그랬어. 우리도 또 우리는 내 친구가 막 수능 2주 전이라고 아예 그냥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야. 근데 나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. 근데 결국은 그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잘 본 것 같아. 합격한 애들 막 논다고 나도 따라 놀지 말고 2주 남았어도 끝까지, 100일 남았어도 끝까지. 끝나고 다 같이 놀면 되니까. 맞아 맞아. 두 번째로는 남들이 하는 공부 신경 절대 쓰면 안 돼. 맞아,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멘탈 관리에서도 이게 좀 핵심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말라. 그런 얘기 있잖아. 뭐지? 모의고사 등급에서 막 마이너스 1, 2등급 한 게 수능 결과다 이런 말 있는데. 맞아 맞아. 그런 거 진짜 신경 쓰면 안 돼요. 어차피 잘 볼 사람 잘 보고 못 볼 사람 못 보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신경 쓰지 말고 내 공부만 해야 돼. 막 괜히 여기서 마이너스 2등급 하면 막 대학교 어디 가고 이런 거 진짜 절대 하면 안 돼. 사설 모의고사 조금 어렵거든. 과탐 이런 건 진짜 어렵고. 맞아 맞아. 좀 과하니까 사설 모의고사는 항상 내 공부의 척도 조금만.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드백. 뭐 수학이나 과탐, 사탐 맞지? 맞지. 피드백이 항상 중요하거든. 그래서 과탐이나 사탐 이런 거 있으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하는 게 탐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맞아. 탐구는 암기 위주다 보니까. 그리고 다섯 번째는?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잖아요. 그 수능 관련된 뭐.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많이 하지 마세요. 거기 보면은 맨날 뭐 자기가 얼마에서 얼마 올렸다 진짜 기죽을 필요 없어. 어차피 거기는 잘 본 사람들만 자랑하려 올리는 거니까.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. 근데 물론 이 영상만 끝까지 보고. 맞아 맞아. 그리고 이게 제일 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재수를 한 것 같은데 절대 재수 생각을 하면 안 돼. 뭔가 하다가 아 그냥 다시 할까?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적이 안 나와도 아 뭐 다시 하면 되니까 이런 안도감이 마음속에 묘하게 막 생겨가지고. 본인이 욕심난다고 해서 재수를 하는 건 좋아. 근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안 나와도 그대로 페이스대로 하면 되거든. 맞지? 맞지 맞지.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백지 공부. 백지 공부 꼭 하세요. 백지 공부가 뭐냐면 그러니까 키워드를 보면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아예 백지 상태에서 키워드를 딱 적어놓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마지막 이제 수능 100일 전부터는 공부법이 그게 좀 좋은 것 같아. 내가 했던 것 중에 일단 좋았던 거는 백지를 준비해서 이제 칸 100개를 그리거나 뽑아와.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쓰고 하루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지. 무조건 지킨다는 마인드로 수능 하루 전이나 그때 막 이제 다 계획 맞춰서 실행하고 보면 진짜 뿌듯하기도 하고. 그래서 수능 100일 전에 한번 큰 흐름을 짜봤으면 좋겠어. 남는 여백에다가 가고 싶은 대학교 쓰거나 아니면 뭐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이런 거 쓰거나 하면서 공개 부여도 받고 되게 이게 좋았던 것 같아. 멘탈을 진짜 무조건 꽉 잡아야 돼. 맞아. 지금부터 막 슬슬 풀어진 애들 많다고. 그리고 절대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않기. 나도 이제 재수 수능 볼 때 9월 달에는 국어가 한번 상당히 나왔었거든? 그때 많이 흔들려가지고. 그래서 그때도 막 되게 자신감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100일 동안 꾸준히 하니까 다시 올릴 수 있더라고. 진짜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계속. 각자 서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.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. 수능 끝까지 흐트러지지 말고 집중해서 수능 준비하셨습니다.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멘탈 관리. 한 문제 틀렸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한 문제 더 맞췄다고 막 거기서 막 자신감 가져가지고 공부 놓지도 말고. 그리고 막 남들이 막 뭘 몇 점 맞았고 뭘 몇 점 맞았고 이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내 공부만. 자,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수능 100일 전 꿀팁. 꿀팁 맞습니다. 물론 2편도 있어요 여러분. 2편 많이 시청해주세요. 시청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앙바.